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NBA 트레이드 데드라인인 미국 현지 시간 2월 6일 드디어 몇몇 빅 트레이드 소식이 터져나와 특히나 주목할 만한 뉴스들에 대해 한번 소개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마이애미, 멤피스, 미네소타 간의 3자 트레이드입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안드레 이고달라 선수의 거취 문제에 많은 농구 팬분들이 주목하고 계셨을 텐데 결국 마이애미로 그의 행선지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이애미는 안드레 이고달라를 포함해 솔로몬 힐, 제이 크라우더 선수를 받게 되었고 멤피스는 원래 마이애미하고만 트레이드를 진행해 저스티스 윈슬로우, 디온 웨이터스, 제임스 존슨을 받기로 했으나 미네소타가 중간에 끼어들어 골기쟁이 멤피스로 가는 대신 제임스 존슨의 최종 행선지는 미네소타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마이애미의 다닐로 갈리나리 영입은 없던 걸로 되었다고 하는데요. 갈리나리가 완전히 보장된 3년 계약을 원했지만 마이애미는 마지막 3년째 계약을 팀 옵션으로 하길 원해서 양 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골스 미네소타 간 트레이드인데요. 골스는 앤드류 위긴스 21년 1라운드 픽, 22년 2라운드 픽을 받는 조건으로 미네소타는 디안젤로 러셀, 오마리 스펠먼, 제이콥 에반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긴스와 디러셀은 능력이 출중한 선수들인데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팀을 옮기게 됐네요. 디러셀은 스테픈 커리가 복귀하고 손발을 맞춰본 후 어떻게 될지 보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서 올 시즌엔 트레이드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결국 트레이드 됐고 개인적으로 칼 앤서니 타운스와의 조합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간 트레이드 소식으로 안드레 드러먼드가 클리블랜드로 가게 되었고 디트로이트는 브랜든 나이트, 존 헨슨, 23년 2라운드 픽을 얻었는데요. 생각보다 디트로이트가 많이 얻어오지 못한 트레이드라 처음에 상당히 많이 의아했는데 일각에선 다음 시즌에 드러먼드가 옵트인할 경우 팀에서 더 많은 연봉을 안겨줘야 할 것을 우려해 급하게 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트레이드란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로 뉴욕 워싱턴 클리퍼스 간 3자 트레이드로 뉴욕은 모 하클리스와 20년 1라운드 픽을, 워싱턴은 제롬 로빈슨을 얻게 되었는데 정말 대박인 것은 클리퍼스가 마커스 모리스와 아이제이아 토마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우승각을 잡은 클리퍼스인 것 같은데요. 아톰은 방출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모리스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플러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도 주전과 벤치 모두 무서웠던 클리퍼스였는데 이건 뭐 주전이 나가도 주전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휴스턴 멤피스 간 트레이드 소식으로 안 그래도 빅맨이 부족해 TJ 터커를 센터로 두고 있는 휴스턴이 조던 벨마저 멤피스로 보내버리고 대신 브루노 카보클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휴스턴이 얼마나 좋은 빅맨을 영입하려고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오늘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인데 더 획기적인 소식이 나올지 의문이네요. 아니면 정말 이대로 스몰 라인업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지금까지 큼지막한 트레이드 소식들은 전해드렸고요. 또 빅트레이드가 터지면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농구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